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요조골프TV입니다. 오늘 진행할 레슨은 백스윙, 백스윙 올라가는 길 그리고 백스윙 탑 모양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일단 오늘 영상은 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아요. 백스윙 올라갔을 때 아무리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도 헤드가 머리 쪽으로 넘어오는 크로스오버 동작이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반대로 헤드를 넘기기만 하면 자꾸 뒤쪽으로 처지는 지금처럼 레이드오프라는 동작이 나오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추가로 백스윙 탑 모양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 공이 휘어지는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만들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을 먼저 치고 시작할게요. 측면에서도 네, 제가 이렇게 공 두 개를 쳤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교정해 드린다고 했어요? 백스윙 탑 올라가서 머리 쪽으로 지금처럼 헤드가 넘어오는 크로스오버, 그리고 헤드가 반대로 뒤쪽으로 쳐져버리는 레이드오프, 이 두 가지를 교정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레슨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클럽 헤드는 무조건 위아래로만 움직이면서 등 뒤로 넘어가는 거고 몸은 좌우로만 도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제 3자가 봤을 때 한 번에 동시에 가게 되면 지금처럼 대각선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조차도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클럽 헤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공을 때려야 되는데 제가 도끼질 하듯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치라고 하니까 실제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기만 하면 공이 당연히 맞을 수가 없겠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바닥에 맞지 공은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클럽 헤드가 위아래로 다니면서 몸통이 회전되면서 지금처럼 옆으로 가줘야 되는데 몸통을 돌리지 않았다면 위아래로 움직였어야 되는데 레슨을 받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몸통 회전형 상관없이 그대로 클럽 헤드를 오른쪽으로 지금처럼 당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밀어내면서 공을 칠 수가 있겠죠. 여기서부터 오류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제가 진짜 항상 드리는 이야기인데 처음에 습관을 잘못 들여놓으면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면 일단 헤드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민 순간부터 몸통 회전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몸통 회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생각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더 많이 당겨지겠죠. 그런데 또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당겨졌을 때 공이 안 맞춰진다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동작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당기더라도 굳이 얘기하면 공은 또 맞아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지 헷갈려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은 클럽 헤드는 위아래로 움직이고 몸은 좌우로 돌아간다.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나오게 되면 제 3자가 봤을 때는 대각선으로 한 번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일단 여기서 하나만 추가해서 아무래도 우리가 셋업을 잡게 되면 손이 헤드랑 똑같은 라인에 있는 게 아니고 더 왼쪽으로 핸드포워드 포지션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올라갔을 때 위아래로 갈 때 이게 아니고 살짝 이런 모양이 나오게 돼요. 측면에서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느낌에는 엄지손가락이 꺾인다라는 느낌보다는 검지손가락이 꺾인다라는 느낌을 갖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예요.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검지손가락을 꺾어볼게요. 그럼 어디로 가냐면 헤드가 이쪽 방향으로 가게 돼요. 여기서 더 올라가 볼게요. 이런 식의 동작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지금 샷은 어떤 게 잘못된 거냐면 헤드는 정말 잘 올라갔어요. 그런데 헤드가 올라간 만큼 몸통이 회전이 돼야 되는데 몸통 회전하지 않고 헤드만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헤드가 어떻게 되어 있죠? 뒤로 굉장히 많이 쳐져 있죠. 이제 우린 이걸 레이드 오프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헤드가 지금처럼 뒤로 쳐져 있으면 실제로 내려올 때는 지금처럼 엎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제가 공을 한번 쳐볼게요. 헤드를 굉장히 뒤로 많이 쳐지게 할 거예요. 몸통 회전량보다 클럽 헤드가 올라가는 양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공을 한번 쳐볼게요. 네, 지금 공이 어떻게 휘냐면 당연히 오른쪽으로 휘었을 거예요. 제 헤드가 이렇게 넘어갔다가 다시 앞쪽으로 엎어 쳐졌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클럽 헤드가 앞으로 갔기 때문에 클럽 헤드를 안쪽으로 보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헤드의 길이 지금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몸통 회전을 안 했기 때문에 아웃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안쪽으로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안으로 다시 빼는 게 아니고 이 방향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몸통 회전을 같이 돌면서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게끔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헤드가 지금 뒤로 처지지도 않고 앞으로 넘어오지도 않았죠. 그런데 제가 몸통 회전량을 줄여볼게요. 그럼 아까 만들었던 동작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회전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백스윙이 나오게 돼요. 절대로 이 동작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 동작으로 공이 안 맞는다고 해서 이렇게 당기면 안 돼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거나 둘 다 원이 나왔기 때문에 둘 다 공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손이 여기 있다고 하면 얘를 당겨가지고 안쪽으로 오는 게 아니고 몸통을 회전시켜가지고 안쪽으로 와줘야 돼요.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클럽 패드가 올라가는 것보다 몸통 회전량이 더 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저는 방금 전에 클럽 패드만 쭉 위로 올려가지고 완전 아웃인 궤도를 만들고 클럽 패드를 뒤로 다 처지게 해버렸어요. 그런데 클럽 패드가 올라가는 비율보다 헤드는 이만큼만 올리고 몸통 회전만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클럽 헤드가 이번에는 머리 쪽으로 오는 크로스오버라는 동작이 만들어지겠죠? 이 상태에서 타격을 하게 되면 지금 공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볼게요. 당연히 왼쪽으로 많이 휘었을 거예요. 그쵸?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헤드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멈춰버렸어요. 그런데 몸통만 회전되니까 여러분들이 당기지 않았는데도 당긴 포지션이 나오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손을 안쪽으로 많이 당겨졌으니까 몸통 회전량을 줄여서 원을 제대로 만들어줘야지가 아니고 몸통 회전량은 그대로 두고 클럽 헤드가 지금처럼 위로 올라갔어야 돼요. 그래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클럽 헤드가 올라가는 양과 몸통 회전량의 비율이 5:5가 맞았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확한 백스윙 탑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윙을 할 때 클럽 헤드만 위아래로 움직여서 공을 칠 수 없고 몸통만 좌우로 돌려서도 공을 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 두 개가 합쳐져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습을 할 때 항상 어떤 식으로 하냐면 클럽 헤드가 올라가는 비율만큼 몸통 회전도 같은 비율로 딱 5:5로 같이 넘어가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백스윙을 하는데 클럽 헤드가 올라가는 비율이 몸통 회전의 비율보다 더 크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뒤로 살짝 처져 있는 모양이 나올 거고 반대로 클럽 헤드가 올라가는 양보다 몸통 회전의 비율이 더 크다면 가다가 아무래도 헤드가 지금처럼 앞쪽으로 빠지는 동작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연습을 하면 좋겠어요? 공을 치는데 자꾸 오른쪽으로 슬라이스가 나 그리고 백스윙 올라가는데 헤드가 자꾸 뒤로 쳐져. 이런 분들은 몸통 회전의 비율보다 클럽 헤드가 넘어가는 비율이 더 커서 그래요. 그러면 몸통 회전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습하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내 공은 왼쪽으로 많이 휘어. 그리고 백스윙 탑 올라갔을 때 지금처럼 크로스오버, 헤드가 머리 쪽으로 넘어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클럽 헤드가 잘 올라가다가 중간에 멈추고 몸통만 돌아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클럽 헤드 마저 쭉 넘겨주면서 몸통을 같이 돌려줘야겠죠. 비율 자체가 클럽 헤드가 올라가는 것보다 몸통 회전량의 비율이 더 크기 때문에 헤드가 안으로 빠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몸통을 돌릴 때 클럽 헤드도 같이 넘어갈 수 있게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공을 한번 쳐볼 건데 여러분들은 오른쪽 가장 위에 있는 클럽 패스에만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클럽 패스가 저렇게 플러스 값이 나왔다라는 것은 제 헤드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면서 공이 왼쪽으로 휘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반대로 클럽 패스가 마이너스 값이 나온 건 제 헤드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공이 오른쪽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공을 쳐볼 건데 저는 클럽 패스가 최대한 0도가 나올 수 있게끔 올라간 길 그대로 내려올 수 있게끔 공을 쳐볼 거예요. 휘어짐이 최대한 없게끔. 네, 지금 클럽 패스가 몇 도가 나왔죠? 0도가 나왔어요. 그럼 저는 똑같은 느낌으로 다음 샷을 칠 거예요. 오른쪽 맨 위에 클럽 패스에만 집중해 주세요. 지금 몇 도가 나왔어요? 또 0도가 나왔어요. 그럼 저는 똑같은 느낌으로 똑같이 칠 거예요. 지금 한번 볼게요. 클럽 패스가 네, 또 0도가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계속 0도가 나온다라는 것은 클럽 헤드가 올라가는 비율과 몸통 회전량의 비율이 5:5가 딱 맞았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쳐볼게요. 지금 클럽 헤드가 네, 1도가 나왔어요. 클럽 패스가 이렇게 1도가 나왔다라는 것은 제 헤드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양보다 몸통 회전량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몸통 회전량이 많았기 때문에 손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인에서 아웃, 플러스 값이 나오면서 공이 살짝 왼쪽으로 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떤 식으로 공을 쳐야겠어요? 백스윙 올라갈 때 헤드가 넘어가는 비율을 조금 더 추가해야겠죠. 몸통의 회전량이 더 많으니까 다시 한번 0도를 치기 위해서 공을 쳐볼게요. 네, 지금 클럽 패스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다시 또 0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전 몸통 회전량만큼 클럽 헤드도 똑같이 올려준 거예요. 다시 또 0도를 치기 위해서 네, 지금 패스가 0도가 나왔어요. 똑같이 쳐볼게요. 네, 또 0도가 나왔죠. 이번엔 제가 그냥 아웃인을 쳐볼게요.
네, 지금 클럽 패스를 보면은 마이너스 값이 나왔을 거예요. 저건 무슨 얘기겠어요? 제 클럽 헤드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제 헤드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오게 되면 저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클럽 헤드가 올라가는 양이 몸통 회전 양보다 더 많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전 여기서 해야 되는 게 손을 안으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헤드가 올라간 만큼 지금처럼 몸통을 돌려서 공을 똑바로 폈어야 돼요. 다시 한번 공을 쳐볼게요. 네, 지금 패스가 어떻게 됐죠? 네, 마이너스 1도가 나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제 클럽 헤드가 올라가는 비율이 몸통 회전 비율보다 많아서 그래요. 다시 한 번 더 공을 쳐볼게요. 저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몸통 회전량을 조금 더 추가했어요. 지금 몇 도가 나왔죠? 다시 0도가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공을 치셔야 됩니다. 지금 쉬지 않고 공을 쳐서 숨이 좀 차긴 한데 마지막으로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거죠? 클럽 헤드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고 몸통은 좌우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클럽 헤드만 위아래로 움직여서는 절대 공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클럽 헤드가 올라가는 만큼 몸통도 같이 옆으로 돌아가야 클럽 헤드가 지금처럼 대각선으로 갈 수 있어요. 이거를 잘못 알고 있는 분들, 위아래로 내려와서 공을 어떻게 치냐 하는 분들은 잘못하고 몸을 회전시키지 않고 팔만 이렇게 당기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안 돼요. 클럽 헤드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몸통 회전이 합쳐지면서 대각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크로스오버와 레이드 오프. 크로스오버는 헤드가 지금처럼 머리 쪽으로 오는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클럽 헤드가 올라가는 비율보다 몸통 회전량이 더 많아서 그래요. 그럼 이걸 고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몸통 회전할 때 클럽 헤드가 마저 쭉 올라가 줘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클럽 헤드만 쭉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헤드가 어떻게 돼요? 뒤로 많이 처지겠죠. 이런 분들은 몸통 회전도 같이 만들어줘서 스퀘어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백스윙 탑에서 클럽 헤드가 뒤로 이렇게 많이 처진 분들은 내려올 때 엎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 반대로 크로스오버가 되는 분들은 다시 반대로 처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면서 클럽 헤드가 올라가는 비율과 몸통이 회전하는 비율을 반반 맞춰줘야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연습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연습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은 백스윙 모양과 클럽 패스 구질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면서 백스윙 모양이 이상하다거나 아니면 공이 한쪽으로 휘었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소통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